네, 안녕하세요. 저는 펜실베니아에서 오는 백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오늘의 와인은 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오늘의 와인은 로마네 꽁띠라는 와인이에요. 프랑스의 보르도산 와인을 이제 복각한 그런 기가 막힌 와인이죠. 굉장히 바디감이 좋고 예, 찰랑찰랑한 이 포도의 향이 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잔잔하게 약을 빨아요. 야! 어디서는 몇 살이세요? 아, 저 말씀이신가요? 아, 웃기다. 굳이 여기서 통성명을 해야 되나요? 인천 나을인데. 아셔도 되는데 절대로 아, 저를 모르시나요? 이상 여쭤본 거예요. 아, 듣보는 모를 수가 있죠. 예의상 잠깐 내려드릴게요. 선생님은 어디서는 몇 살이세요? 저는 대구서는 26살이요. 마이크 조금만 줄여도... 아, 많이 시끄러워요? 네, 조금 컸어요. 아, 너무 작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토크온방에서 방정 잡고 젠틀하게 진행하시는 분들 얼굴이 참 궁금해요. 아, 걔 빠았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스팔트 네. 긁어져 꼈는데 사실 요즘은 좀 잘생겨 보이긴 해요. 왜냐면 애인이 생겼거든요. 아, 혹시 그 메이플 헤네시스에서 만난 분인가요? 아니요, 저기 아, 맞고요. 위에 계세요. 팩트고요. 예. 정관나월님이 방 늘려달라고 친구 불러오시게요. 아, 저는 죄송한데 그 누구도 친구를 부르라고 한 적도 없고요. 예. 친구님께서 따라오시려고 그러는데 방 열리기가 귀찮아서. 네, 그냥 두세요. 네, 그냥 두. 예. 아, 근데 메시지 답장을 못 하니까 혹시 아는 분이면 방 열리기. 아는 분 아닙니다. 전 토크원에 아는 사람 없습니다.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현실에도 예. 아는 사람 없으시면서. 현실에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뭘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뭘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합니다. 약간 예, 어떤 아무것도 느낌이에요?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그... 아, 님 말고, 님 말고. 아, 딴 사람? 남자. 아, 귀여워요? 들을만함? 근데 잘 안 속을 것 같은데? 나얼님 걔 인싸시네요. 친구 계속 연락하네요. 살짝? 그냥 쪽지 무시하세요. 조절해봐요. 그냥 쪽지 무시하세요. 겁 나오네요. 무시하세요, 그냥. 보낸 사람 정원 나월 인천 나월 진짜 친구였음. 선생님 지금은요? 그걸 꼭 다 읽어야 돼요? 보낸 사람 진양 병신세기 보낸 사람 괜찮아요? 인천 나월 강퇴하세요. 12층인 방 놀러 다니면서 12톰 알바 아니고요. 아니 여기 어디요? 사연방이에요? 보낸 사람 진양 같은 시간을 화려하게 보내면서 너랑 돈 버는 게 다르지 이 시간에 1,000만 원 번다. 2시 정오에 데이트 하시나요? 본인이 김신영이세요? 뭐 이렇게 자꾸 사연을 읽으세요? 인천나을 왕 개미친 새끼처럼 먹고 있네. 정관나을 인천나을 네? 먹으면서 똑똑한 척함. 혹시 영스트리트 파워인가요? 님 까는 혹시 님 붐인가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자꾸 그 라디오 DJ마냥 좋겠네요. 예 배철수세요? 예. 근데 저분이 그분이잖아요. 코트님. 아 코트예요? 네네. 아, 진짜로? 그거 따라다니는 사람 쪽지 던긴 그 다 개시 아~ 버르지 새끼들이고. 아 저 사람이 코트야? 아, 저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연은 다 읽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솔직히 코트 한때 재밌게 봤어요. 소리쳐봐 되게 잘 들었는데, 소리쳐봐 잘 들었지. 그게 몇 년 전? 너, 그래. 아 오랜만이나, 병신새끼야. 있는 권령이니까. 나... 별 개 족 같은 고상한 척 다 하고 자빠졌네. 이 미친 새끼예요, 이런 새끼들. 예. 이런 새끼들이 이제 아주 뭐, 저, 뭐, 무슨, 저, 애니의 주인공이나 된 것만이야. 무슨, 지 혼자서 이 방에서 하울의 성을 찍고 있네요. 개 미친 새끼가. 이런 새끼들이 이제 그 야동을 봐도, 동양야동, 서양야동, 사람끼리 이렇게 그 행위를 하는 야동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새끼들이 이제 그 야 애니를 봐요. 야 애니. 예. 이런 새끼들이 이제 헨타이나 야 애니, 망가 이런 거 보고, 예. 그 반복되는 이제 골방에서 반복되는 자유행위와 애니를 꼭 챙겨보죠. 이런 새끼들이 이제 또 바로 은혼 3기 뭐 이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아주 재미나게 보죠. 개병신 새끼라는 거예요. 그치. 이걸 하는구나. 꿀잼이죠? 나 적당히 나갈 개꿀잼이죠? 아 나가 시청자들 아 꿀잼이죠? 괜찮아. 내가 강퇴를 해줘야 돼. 강퇴해. 강퇴. 마치 뭐 대단한 권력을 잡고 있는 것 마냥.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자꾸 여유로운 척을 하고 있지만 예 사실 여유롭지 못하거든요. 쪽지 세례를 받고 있는데 예? 일단은 냅둬 드릴게요. 냅둬 드릴게요. 라디오 방 어디 라디오 방송이에요? 라디오 방송 아니에요. 아, 코트, 노래하는 코트면 라디오 방송은 아니.
자, 확실한 거는 제가 이 방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 제가 또 근성전을 계속 이어나가도 이 새끼는 저를 계속 의식을 하고 저에게서 계속, 예, 짜잘하게 잽을 날릴 거예요. 보통 방장들이 다 그래왔으니까, 예, 저를 의식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방 안에 있는 한, 그것이 저의 영향력입니다. 몰라요. 그것도 좀된것 같기도 하고. 내가 몰라, 저는. 현대 문물에 좀 약해서 요즘 사람이 아니, 요즘 걸잘 몰라가고. 이제 제가 좀 과상하죠. 독불 장군이신 아, 진짜 고귀하신 귀족 같아요. 님은 족 같아요. 뭐 하는 거지? 원딜이 되지? 어, 나 저게 뭔지 이해를 못 하겠어. 어, 나 저거를 뭔가 이해해주고 싶은데 모르겠어, 저게 뭔지. 아, 야, 마지막 작업은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뜨는 거. 아, 관심 받아서 좋네요. 관장님 왜 멍청한 혼잣말로 이해를 코드 말 못하시겠죠? 아니, 끊으세요? 저거를 그냥 관장님 사람들한테 숨통 말했을 좀때 이해하는 떠드릴까요? 사람이 있다고? 말도 아니, 왜 그래요? 닌펜슈베니아에서 코드 오셨어요? 높여 마치 객장? 드릴까요? 이거를 일본인들이 이해를 한다고? 아, 진짜? 난왜 모르지? 아, 영화 얘기야? 트와일라이트? 모르겠다. 멍청한 이해를 못하시겠죠? 방구석 여포새끼 마냥 권력 잡으시고. 초코는 방장이니까 권력을 잡겠죠? 꼬우면 님들도 방 파서 거기서 노세요. 아, 보낸 사람 SN님. 이걸 말안 했다. 방장님, 네.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저 사람 강퇴하라고요? 아니, 뭐, 나도 이런 생각은 없는데. 네. 아. 네네네네. 신경, 차라리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신경을 쓰든 안 쓰든 뭐. 본인 그건데,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럴수록.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 이제 퀴퀴퀴밖에 안 하고. 코트 저분도 뭐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네. 그 따라다니는 새끼들은 뭐 정상적인 새끼들은 아니겠죠? 아, 아무래도 뭐 그냥 방송만 아무래도 보는 사람은 약간 추종자 느낌 되게.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바로 자르는데. 아, 진짜. 아, 진짜 확실히 스트리머가 적도 많고 아군도 존나 많구나. 저한테 님 욕도 존나 많이 오고 저를 욕하는 것도 존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좀 웃긴 거. 보낸 사람 참치. 차를 좀 사봐요. 코트님 방을 좀 내용. 와보세요. 인천나얼 노래 못 부르고 하면 못, 아 노래 못 부른다고 하면 풀바람 고고 하는데 아 진짜로 노래 못 한다고 하면 풀바래요? 이거 말아서 하면 풀바 안 할라나? 아나 오줌 좀 근데 싸고 올게. 노래를 못 극딜 한다고 좀 하면 부탁한다. 나 오줌 너무 어렵다. 아이고. 옛날에 하도 즐겨 오디오 들어갔어요. 잘 벌써 쳐주고 진짜 좋네. 좋네요. 우리 백장님께서. 백장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소리 쳐봐도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 총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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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전 레몬 쪽지 차를 보내지 타왔습니다. 마세요. 왔으니까 올려주세요 하셔. 왔다 올려라는 싸가지가 좀 없네요. 아무튼 알려줘서 고마워요. 올려드릴게요. 레몬 차는 네, 잘 상당히 비우고 맑네요.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아주 맛이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친구분들께서 많이 아, 연락을 해주셨네요. 백장님, 저를 올려주셨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올렸습니다. 아, 왜 방송 얘기가 나오나 아, 했네. 좀 품격 있게 두 분이서 대화 한번 나눠보시죠. 레모네이드를 좀 타왔습니다. 들리시죠? 시청자분들도 품격이 좀 찰랑찰랑 있으셔야 될 얼음 것 같은데. 소리. 그리고 이 물에 많은 미네랄이 함유하고 있죠. 너무 되게 좋네. 바디감이 좋아요. 우리 백장님처럼요. 백장님도 한잔 하실래요? 백장님?
굳이 오랜만에 하는 말이 저런가. 우리 품격 있는 백장님과 이렇게 마주하게 되니 정말 영광이군요. 안녕하세요? 저도 분위기 맞춰드려야 되나? 응? 무슨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펜실베니아에서 온 백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오늘의 와인은 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오늘의 와인은 로마네 꽁띠라는 와인이에요. 프랑스의 보르도산 와인을 이제 볶아간 그런 기가 막힌 와인이죠. 굉장히 야, 바디감이 기가 좋고 막히네. 예, 철랑철랑한 이 좋아, 포도의 좋아. 아, 향이 약간 나는 거네요. 와인의 엘라스틴이 항아리 첨가된 건가요? 닥쳐 개병신 같은 철렁철렁한 부분이. 새끼야, 머저리 같은 새끼야, 모질한 아, 저도 새끼야, 좋아하긴 해. 등신 같은 새끼야, 비용신 같은 새끼, 응? 개멍청한 새끼, 나가 뒤져 이 개새끼야. 좋아. 비용신 새끼, 자존심 뒤지게 내세우다니, 이런 개새끼. 방에 여자들은 어디 갔죠, 백장님? 방에 여자 한 명밖에 없잖아요. 왜 여자들이지? 방에 여자들도 내쫓고 이게 뭐 하는 거죠? 개미친 노래 새끼야. 개별로네. 노래 개머 부르네. 내가 노래 못한다고요? 라고 해보세요. 개빡쳐. 닥치세요. 아가리 닥치시길 바래요. 아, 입을 진짜 다물란 싫어하는구나. 얘기죠. 진짜 싫어하는구나. 아, 근데 노래 잘하잖아. 마지방은 하울의 성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솔직히 좀 부정할 그런데. 그럼 노래 이만 잘하잖아. 은혼 3기 보러 그럼 이만 몰라, 수고하세요. 내가 최근까지 닥쳐 개병이 노래를. 새끼야. 정신 당장 2년은 안 하고, 새끼야. 2년 걸리니까 나는. 그렇게 똑같은 보상한 척 다하고 자빠졌네. 미친 새끼야, 이런 새끼들. 예. 그런 새끼들이 아주 무슨 저 애니의 주인공이나 된 것만 하고 지원자들도 아니고 하울의 성을 찍고 있네요. 개 미친 새끼야. 이런 새끼들이 이제 그 야동을 봐도 동양 야동.